양심소로 가자고. 자, 오늘은 망표역 부근에 위치한 양심소라는 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부위를 즐길 수 있는 메뉴도 있고 맛도 기깔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특히 여기는 친구나 연인 그리고 가족들과 가기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매장 자체도 엄청나게 깔끔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장 자체가 굉장히 널찍합니다. 단체로 오기도 좋으니 뭔가 회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여러가지 부위가 있는 양심소 한 판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49,000원이고 총 500g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불을 넣어주셨는데요. 겨울이라 그런지 히터 같은 느낌? 기본찬에 보면 이렇게 양파절임, 그리고 열무김치, 단호박, 백김치, 와사비, 고추절임, 명이나물, 김, 쌈장 등등 야무지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삭새콤한 파채도 있어요. 그리고 소주도 바로 시켰습니다. 소고기에 소주가 빠지면 섭하죠. 그리고 이 단호박을 한번 먹어봤는데 설탕이 없는 느낌이라 건강해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어요. 자, 기본 안주인 된장찌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폭탄 계란찜입니다. 먼저 된장찌개를 보면 일단 냄새 미쳤고요. 안에는 애호박과 두부, 양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로 한번 먹어봤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탁월한 것이 안주로도 적합한 것이 최고예요. 특히 이 국물은 요즘같이 추운 날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거는 폭탄 계란찜인데요. 가격은 5,000원인데 예약 방문시 서비스로 나오는 안주입니다. 날치알이 들어가서 톡톡 튀는 게 좋습니다. 양심소 한 판입니다. 가격은 49,000원이고 500g이에요. 갈비, 뼈갈비, 안거미살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는 양심소 한 판입니다. 먼저 나름 생소한 부위인 안거미살입니다. 토시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연한 힘줄이 있어서 식감이 굉장히 좋은 고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티어라고 생각하는 부위입니다. 자,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로 그득그득하고 다채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안거미살은 가운데 힘줄이 있으니 역시나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최고예요. 물론 이렇게 소주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이 아주 안팔진 안주입니다. 이번에는 와사비를 올려서 먹어야 합니다. 살짝 알싸하니 말에 모에 무조건 맛이죠. 자,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갈비살입니다. 이게 받았으면 사실상 사고죠. 기름도 적절하게 있으니 무조건 맛있는 부위인 갈비살입니다. 야무지게 잘라주시고요. 고기라면 절대적으로 어울리는 명이나물을 가져와서 야무진 갈비살을 하나 올리고 나물과 함께 맛깔나게 입으로 넣어버리면 적절한 기름감으로 인해 입에서 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물론 이렇게 고깃집에 있는 양파절임과 먹어도 새콤 아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계란찜도 먹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계란찜은 진짜 달라요. 고기가 있어도 끌리더라고요. 이번엔 백김치랑도 먹어봤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아삭함이 추가되니 오히려 좋아요. 양심소가 좋은 게 다채로운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먹을 부위는 딱 두 개 있는 뼈갈비살입니다. LA갈비 같이 생긴 것이 마블링 야무진데요. 지방층이 느껴지는 게 군침 나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먹어봐야겠죠?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사실 안거미살이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이건 뼈가 있으니 뼈 뜯는 맛도 있죠? 자, 양심소 한 판의 모든 부위를 먹어봤습니다. 개인적인 순위는 1위는 안거미, 2위는 갈비, 3위는 뼈갈비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열무김치랑 같이 먹어도 아삭함이 폭발하는 것이 역시 한국인이면 김치랑 먹는 게 정답인가 싶더라고요. 무조건 추천입니다. 역시나 고기 맛이 너무 좋으니 더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수원 왕갈비 시켰습니다. 가격은 39,000원이고 400g입니다. 양념도 있는데 저는 생으로 시켰어요. 역시 수원하면 왕갈비죠. 고기가 무슨 이불처럼 펼쳐져 있는 게 폭력적이더라고요. 이 왕갈비는 탈 수 있으니 자주자주 뒤집어줘야 합니다. 근데 왜 수원하면 왕갈비죠? 아무튼간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자주자주 뒤집어줬습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르고 보니 나름 양도 야무지더라고요. 수원 왕갈비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의 식감이 있어서 이야 이게 소고기지 하는 맛입니다. 주저없이 소주도 바로 하나 더 시켜줬습니다. 역시 여기 소고기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기름과 함께 소금을 살짝 찍어가지고 저항감 없이 입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기름과 기름의 만남임에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한쪽에 있던 파채도 적당량 가져와서 고기와 파채와 함께 먹으면 프레시한 느낌이 맛을 더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맛을 위해 김과 명이나물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싹 싸서 야물딱지게 하정우 맹키로 넣어버리면 배가 불러도 들어갈 맛? 고기가 모자르니 이번엔 양념갈비살 시켰어요. 가격은 22,000원에 200g이고 이건 총 2인분의 양입니다. 양념이 야무지더라고요. 달큰한 냄새가 나는 양념갈비살입니다. 야물딱지게 바로 한번 구워보기로 했어요. 역시나 양념이 있으니 이것도 자주자주 뒤집어줘야겠죠. 타지 않게 잘 구워야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다란 고기 하나 가지고 온 다음에 바로 한번 먹어보면 아무것도 찍지 않았음에도 양념의 중독성이 캬. 아, 고기 불판도 되게 자주 갈아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소금에 한번 찍어가지고 먹어보면 역시나 뭘 찍어도 맛있기는 합니다. 양념이 중독성 미쳤어요. 아, 그리고 이 양념갈비살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소주쟁이들이 환장할 맛입니다. 안주에 아주 적합한 맛이라고 해야 하나? 술쟁이라면 추천! 역시 마무리는 냉면이 빠질 수 없죠. 저는 물냉면 파입니다. 오이를 빼주시고 가위로 잘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개별로 있는 겨자와 식초를 뿌리고, 아 이거 좋더라고요. 개별로 있는 거 잘 섞어주시면 준비는 완료입니다. 냉면과 소주 엄청난 궁합인 거 아시나요? 아무튼 남은 양념 갈비살을 전부 다 구워주기로 했어요. 냉면도 이렇게 적당량 덜어줬고요. 그렇다면 역시 고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기대감을 잔뜩 안고 소주를 먼저 마시고 고기를 올린 물냉면을 먹으면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마무리로 빠지면 아주 섭해요. 이렇게 메추리알도 챙겨서 먹어주시면, 자 앞서 말했듯 너무나 맛있어서 폭탄 계란찜 하나도 주문했습니다. 날치알이 들어가서 그런가 식감이 재밌는 게 아주 맛있어요. 꼭 드세요. 그래도 사실 이 고기에 싸먹는 냉면은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앞에 먹은 것 같은 느낌? 국물까지 먹어주면 말해 뭐해 그냥 극락크 자체죠. 아 다시 먹고 싶습니다. 이 계란찜도 다시... 정신없이 먹다 보니 고기가 이렇게 딱 한 점 남았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고 바로 입으로 쑤셔 넣어줬습니다. 자, 오늘은 양심소를 와봤습니다. 가족과 오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남녀노소 모두가 만족할 것 같은 곳인데요. 고기 맛도 좋으니 무조건 추천입니다.